대한예술장로회 총회개혁국제 측이 하나님께 주목받는 총회를 주제로 10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예장개혁국제총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아가페 힐링교회 최광명 목사를 신임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. 또 부총회장으로 국제신학대학교 이사장 나원 목사와 혜성교회 조성도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. 최광명 신임 총회장은 개혁교단의 영적인 성장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여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에 의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영적 회심을 일으키는 회복의 영성 회복의 부흥의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. 예장개혁국제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전회기 회계와 감사, 주요 사업별 위원회 보고와 함께 104회기 사업 등을 심의했습니다. 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 대한 대책과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7명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